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만큼 재밌는 경기 나와줘야 김태희 선생님이 돈 주고 온 만큼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돈 냈으면 보람이 있어야죠. 맞습니다. 네오제이드 경기 가보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면 5시가 임태규 선수입니다. 임태규 기적의 플레이인데요. 하지만 상대는 김기훈입니다. 김태형 해설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 경기? 오늘 워낙 그 변수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네. 예, 동족전이 있는데다가 네. 예, 부진했던 선수들이 한 경기만으로 기세를 확 회복해서 그렇죠. 어, 이게 사실 좀 쉽지 않은 예,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김기훈 선수가 현재 12승 5패로 70%의 승률을 프로리그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임태규 선수는 0%였어요. 그렇죠. 네. 0%에서 조금씩 채워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임태규 박성준 주장이 어떤 주문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긴말로 서로 속삭였습니다. 아까 대기실에서 예, 어떻게 속삭였을지. 네. 근데 뭐 임태규 선수도 본인도 얘기했듯이 토스전 자신 있다 라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자, 앞선 경기에서 그 3게이트 드래곤 올인 네, 이런 모습도 좋았고요. 패기 자체가 좋았죠. 맞습니다. 저는 아까 그 프로리그 슈퍼매치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그 대기실에서 채팅으로 속삭이는 것보다 실제로 그 선수들이 와서 카메라 앞에서 남자끼리 이제 귀 속에 속삭이는 주장이 이제 말하는 그런 장면들을 좀 찍고 싶어요. 보고 싶고. 좀 이상하게 들렸나요 약간? 제가 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예, 김태희 선생님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면 예. 뭔 소리 하나 이런 표정이시더라고요. 예. 남자가 왜 기속말을 합니까? 잠깐만 기속말 하고 네? 어떻게 하죠 그럼 상대팀 그 왜 자꾸 그 자기가 네. 자기 여자친구한테 하듯이 남들에게 자꾸 그런 걸 아니 그냥 말하죠 에? 누가 유도를, 아니 유도, 누가 기속말로 남자끼리 왜 기속말을 해 떳떳하게 말하면 되지. 아 참 이게 예, 뭐 굉장히 또 긴 말을 안 해놓으니까 예, 그 테러들이 들어오네요. 자 앞으로 정찰 오고 있죠 지금 김규현 선수. 그렇죠. 떳떳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어쨌든 그 어, 전략이 노출될 수 있으니까 기속말이 저렇게 하잖아요 저 나쁜 네. 놈들. 아 그렇죠. 네. 기속말 바로 오네요. 기속말 하면서 네. 얼마나 본인이 자신이 없으면 저렇게. 아 그럼요. 맞습니다. 지금 그 김규현 선수 정찰 좋아요. 지금 굉장히 좋은 정찰을 또 하고 네오제이드에서의 자 어쨌든 첫 자, 분위기는 좋죠 김규현. 그렇습니다. 뭐 빠른 정찰로 왔지만 메라팔론이나 네. 이런 그 모습은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아 예 자 지로상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직 정찰을 안 하고 있어요 임태규. 자 여러분 추천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뭐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 네, 처음 보면서 동질감을 네. 느끼고 있습니다. 아 정말 솔로들이 많구나.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네. 이 젊은 혈기왕성한 예. 남녀들이 아 아니면 예. 어차피 이렇게 솔로도 보는데 우리 소니TV에 지금 약 한 8,000명이 동시청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남자가 한 제가 볼 때 7,000 한 900 한 90명 정도 될 거 10명은 여자분이거든요. 예, 미팅을 갖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괜찮지 않습니까? 우선 김태형 해설님 1순위 아 저는 안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왜 안 하시죠? 네? 왜 안 하시는 거죠? 그 나오시는 분이 아깝기 때문에. 그게 뭔 말이에요? 저보다 더 좋은 남자들 만나시라고. 예. 왜요? 아니 저보다 그 멋지고 더 이 괜찮은 남자들 만나시라고. 예. 괜히 저 만나서 뭐 이렇게 그런 거보다. 이번에 인터뷰 걸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죠? 큰 상관없죠. 네. 자 어쨌든 프로브 3게이트예요. 근데 봤어요. 이걸 봤어요. 아 이거 노출은 조금 아쉬운데요. 아 지금 노출시킬 때가 아니었거든요. 아 네. 이제 보자마자 3게이트 따라가요. 뭐 게이트웨이를 맞춰주는 거 이게 아무래도 여건덕이다 보니까 네. 나는 좀 그 김기현 선수가 심리전을 걸었던 건데 생각 자체는 괜찮거든요. 새로 방향이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노출 이게 확실히 정보전이 그래서 이득을 보니까 네 이건 사실 통하기 힘들죠. 이러면은 서로 수비하는 쪽이 좋아요. 그렇죠. 아 임태규의 적절한
컨트롤 오브 의 컨트롤. 네. 그러면서 네, 한 번 더 눈도장을 찍으러 가는 프로브의 정찰도 네. 잘 빠져나갔고. 야, 이게 오늘 뭐 박수영 선수도 그러더니 한 경기 풀리니까 네. 야, 이게 뭐 다 풀려요 지금. 만약에 임태경이 이거 잡는다면 진짜 MBC 예, 아까 그 예매했던 거 취소해야 될 수도 있어요. 취소하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그 우습게 그렇죠. 예. 자, 물론 김규훈이기 때문에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선수예요. 김규훈이라면 이게 어느 정도는 투게이트 로보나 이런 그 빌드를 네. 좀 노리고 강한 압박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 근데 여섯 개 빼야 돼요. 빼야 돼요. 임태규 빼야 돼요. 왜냐하면 게이트의 제체가 맞추긴 했지만 조금 늦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빈틈을 지금 노린 건데 그래도 이거 나오면 자 일곱 개, 일곱 개. 네. 자 그래도 한 개 이득 봤어요. 그래도 자 여기서 드래곤 끊기면 안 되고. 자 컨트롤. 아 임태규. 자 후속 드래곤 오고 있거든요. 자 임태규도 무리하면 안 되죠. 아 근데 싸웁니다. 싸웁니다. 싸 똑같아요. 드래곤. 자 한 번 임태규가 근데 컨트롤로. 자 이거 임태규 선수 괜찮아요. 야 긴장감이 흘러요. 보면서도 긴장감이 흘러요 지금. 서로 똑같은 빌드이기 네. 때문에 이러면서 지금은 어떠냐면 네. 로보틱스를 올리면서 옵저버 갈 필요 없죠. 네. 옵저버 갈 필요 없고 그냥 이제 리버티클을 타는 건데 네. 야. 그래도 어쨌든 로보틱스에 돈을 썼고 여기서 만약에 김기훈 선수가 자신은 어떤 태클을 안 타고 아 타네요. 로보틱스 네. 올라가죠. 왜냐하면 그냥 무작정 드래곤만 찍어서는 네. 계속 압박을 통해서 뭐 컨트롤 이득을 보면 모르겠는데 너무 미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도 어찌 됐든 분위기는 임태규 선수가 살짝 좋아요, 살짝. 맞습니다. 프로방기 또 내려오는 임태규가 살짝 좋은 분위기를 더 업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좀 더 빠른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예, 이걸 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멀티는 서로 없어요, 지금. 이거는 뭐 굳이 옵저버 트리를 올려서 무난한 운영해도 되지만 네. 바로 서포트 베이 올려서 리버 가서 상대를 본진으로만 언덕 위로 언덕 위에서 밀어내기만 해도 너무 유리한 진을 갖추는 거라 네 맞습니다. 네오제이드 특성상 네. 그런 식으로 한번 그 빌드를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네. 어쨌든 임태규가 먼저 칼을 꺼내 들었고 괜찮아요. 네 타이밍도 빨라요. 이거 서포트 베이 바로 가야 돼요. 옵저버터리 아 같이 올라가네요. 네. 자원 아껴서 자 지금 드라군 임태규 임태규 선수 지금 작전했거든요. 네 타이밍상으로 보면은 충분히 상대를 밀어넣을 수 있는 그렇죠. 한번 들어가면 이거 나오기 힘듭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드라우스랑 똑같아요. 드라우스랑 똑같아요. 예, 김기훈 선수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자 지금 수비한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은 드라우스라기 때문에 리버가 근데 좀 더 빨리 나온다라는 그렇죠. 거 임태규가 이거를 아 진짜 이게 한 끗 컨트롤 잘못하는 순간 게임 끝난다 보시면 돼요. 거의 진짜 그만큼 팽팽해요 지금 임태규가 조금 더 유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자 셔틀 출발했어요. 자 셔틀이 지금 아 아직 출발 안 했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타이밍상 보면은 그 막는데도 무리가 없긴 한데 문제는 네. 서로 비슷한 숫자의 병력과 드래그 그 리버가 맞붙였을 때 결국 셔틀 컨트롤인데 네 그렇죠. 네 거기서 얼마나 이득을 보느냐 근데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 것이냐 사실은 그런 적극적인 공격이 아니라면 멀티를 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옵저버를 먼저 찍었어요. 이거는 리버가 조금 더 늦습니다. 이러면 아 김규훈이 옵저버를 먼저 찍었고 리버 올라가요. 이거 지금 없어요. 김규훈은 리버도 안 나왔어요. 자 그래도 자 셔틀 자리를 잡고 네, 있다라는 셔틀 거 셔틀 컨트롤 잘못하면 네 야 이거 지금 긴장된 한 방입니다. 긴장된 한 방 있으나 마나가 돼버리는 건데요. 컨트롤 잘못하면 네. 임태규 멀티 늦추고 이거 간 자, 거거든요. 컨트롤 임태규냐 자. 김규훈이냐 리버 자. 리버의 활약이 중요합니다. 아하 들어갔고요. 자 태우긴 자, 했어요. 리버 태웠어요. 리버 한 번 더 자 한 번 더 터지고 아하 한 번 더 자 아 근데 잘 맞고 있는 김규훈인데 아 리버 아 태웠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근데 잘 맞고 있는 김규훈 자 뒤에 드라운드 있어요. 리버 나왔고요. 아 잘 맞고 있는 김규훈이에요. 진짜... 예. 야 안 봐도 더 빨라요 김규훈이. 이게 확실히 진영이라는 와, 게 예. 어떤 진영이라는 거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자리를 갖추고 펼쳐놓고 있었고 맞습니다. 네 셔틀 리버의 컨트롤이 받쳐준다고 하더라도
예, 언덕 효과라는 거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진영의 차이 때문에 네. 예, 이런 전투의 결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앞마당 김규현이 빠르고 오히려 지금 칼을 들고 있는 쪽은 김규현 트리버예요. 셔틀 나오면은 오히려 견제를 갈 수가 있죠. 자 임태규, 야 이게 언덕 지형이 아니었다면 임태규가 좀 해볼만 했을 텐데요 더. 네. 야. 자 기가 막히네요. 이거 한 경기만 이기면 여러분들 지금 스코어 4대3이거든요 4대3입니다 예. 김기훈 선수가 마무리 지으면 200만원 타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프로리그 팀리그 연승전은 종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MBC의 승리로. 하지만 삼성이 이기면 4대4 대장정 카드 김기훈이 남아있어요. MBC는 야 참 이게 그 같은 동족전 싸움이라 한 끗 차이죠. 네, 네. 진짜 한 끗 차이. 지금 지영이 너무 김규현 선수는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플레이를 해도 충분히 자기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트리버였다면 몰랐을까. 네. 자, 뭐 앞마당 격차가 꽤나 차이가 나서 사실상 분위기는 김규현 선수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간 상태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런 단계에서 또 후반으로 흘러가며 예, 전투 한 번으로 또 양상 자체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 예, 그럼요. 예, 아직도 그래도 뭐 임태규 선수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고 좀 불리하지만 네. 예, 경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트리버 드라군들. 자, 태우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자 김규현 선수입니다. 트리버예요. 아까 입장은 네. 바뀌었는데 언덕지형을 자각하고 있긴 하지만 병력의 규모 차이 나요. 앞마당을 돌리고 있었다는 게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지금 두 마리 정도 차이 나거든요 지금. 아하 좋아요. 잘 피했어요. 네, 근데 리버 두 개 있는데 자, 셔틀이 조심해야 돼요. 김규현도 셔틀이 없어요. 셔틀이 자 드라운 뒤에서 근데 오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이거는 리버라 기력은 따로 놀거든요. 리버 온 리버 있고요. 임태규 프로보까지 나와야 돼요. 지금은 그게 리버 두 기여야 되는데 자 한 마리 프로보로 근데 블로킹하면서 드라군 병력까지 임태규 막아내고 있죠. 지금 자, 리버 살았어요. 리버 살아있어요. 돼요. 자 리버 살아있어요. 리버 와, 살아있어요. 그래도, 그래도 포위 공격으로 임태규 우와 잘 막았죠. 잘 막긴 했는데 프로브 손실은 분명히 있긴 한데 그렇죠. 자 어쨌든 드래곤의 격차를 벌렸을 때 뭔가 해야 하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요 예. 결론적으로 보면 아 그래도 이거는 제가 볼 때 김기훈 선수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네. 잘 막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막느라고 네. 프로브 손실이라든가 이런 게 좀 컸습니다 지금은. 맞습니다. 문제는 또 예. 이제 그 역공도 안 되고 야 김규현 선수가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고 소모전 해도 돼. 어차피 나는 앞마당 많이 먹었어. 이거를 지금 유리함을 잘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아직 몰라요. 양 선수 모두 다 예,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네. 예, 양상 자체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럼요. 한박사면서 네, 어떻게 거의 혼합세거든요. 솔직히 방금 전도 뚫리는 분위기였거든요. 리버 따로 놀고 드럼 따로 놀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막았거든요. 지금 프로브 나오면서 근데 멀티 하나씩 그 속도 차이가 김규현이 조금 더 네. 앞서 나갈 것 같습니다. 아 이건 크네요. 자 김규현 이러면서 멀티 하나를 더 늘릴 수 있는 예, 여유를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김규현 선수고 네. 미세하게 김규현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 나오는 병력 수 차이가 나요. 네. 막았어도 지금 임태규가 족한 자원 물론 뭐 네. 근데 이게 오히려 이럴수록 좀 후반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죠. 결국 공격은 못 가요. 지금 단계에서 뭐 소급 셔틀로 빈틈 파고들지 않는 이상 사실 수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임태규 선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태규 입장에서는 오히려 김규현 선수가 계속 들어와서 소모해 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지금 실수가 나기를 지금 상황에서는 공격은 못 가되 자 그래도 병력들 임태규도 꾸준히 잘 뽑아주고 있네요 지금. 네 이러면서 뭐 김규현 선수 그냥 멀티 하나 더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네 김규현 선수 자 6게이트입니다 6게이트 네. 먼저 가기에는 지형상 너무 안 좋은데요 임태규. 네. 물론 바쁜 거 뭐 급한 건 알겠지만 바쁘진 네, 않죠 뭐 네. 네, 그렇죠.
급하지만 어디 갈 데가 있지 않는 이상 바쁘진 않을 텐데 이거 그 예. 똑같이 리버 두 개에다가 예, 아. 이게 진영도 이렇게 갖추고 있어서 힘들어요. 이건 사실 약간 무리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미리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예, 너 이제 너 차례야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김규훈은 셔틀 내려가요 이러면서 이제는 셔틀로 여기 털고 그 다음 이거 들어가면서 막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우선 지켜봐야죠. 자, 이거 예. 싸움 걸긴 한데 이거 리버는 한 개 떨어질 텐데 문제는 자 투리버로 진짜 들어가고 한 10개 잡아내면 몰라요. 예, 예 10개 근데 그건 김규현 비스 자 김규현 비스 김규현이 비스났어 싸움 아 리버 와, 너무 비스났어요. 그래도 분량이 예. 너무 많아요 김규현도. 자 그리고 그 셔틀 어떻게 됐죠? 다크 내려갔어 다크 자, 네. 근데 야. 분량이 확실히 예, 이게 와. 분량의 차이라는 게 참 큰 것 같아요. 분명히 그 네. 리버가 스캐너 맞서 그냥 앞으로 아. 기어갔거든요. 밀려요. 인테규 잘했어요. 잘 싸웠어요. 네. 치즈 MBC가 200만 원에 마지막 주인공이 되면서 오늘 경기 마무리됩니다. 김태형 해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뭐 양팀 모두 승리의 기쁨이 있고 예, 네. 일단 뭐 그 200만의 상금을 탄 승리의 기쁨도 있고 네네. 상대적으로 패배했지만 삼성팀은 그래도 아 좀 부진했던 선수들이 약간씩 좀 가능성을 보이긴 하는구나. 아 그럼요. 예, 임태규 선수도 좀 힘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맞습니다. 김규현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전화 인터뷰 김규현 선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기를 꺼놨어요. 네, 사실 오늘 최고의 히어로는 박수범 선수죠. 아 그럼요. 네. 박수범 선수가 야, 네. 제일 부진했던 선수였는데 그렇죠. 박수범의 MVP죠 오늘. 그렇습니다.